곡 제목은 불안은 자유의 현기증이라는 곡이고요. 제가 좋아하는 책의 제목에서 따왔고, 불안하고 뭔가 그 속에 뭔가 자유로움을 찾으려고 되게 애쓰는 그런 되게 추상적인 느낌을 되게 느끼면서 작업을 했던 곡 같습니다. 그래서 이 곡을 제가 이랑 씨한테 처음 받고 그 위에 색소폰을 올릴 때 제가 좀더 자유로운 느낌을 연주했던 것 같고, 그러면서 자유로우면서도 약간 불안한 면을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고, 이랑 씨가 그 불안함과 현기증을 표현했다. 전체적으로 뭔가 이 자연의 앰비언트라고 해야 되나? 그런 거를 좀 소리로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거의 뭐 5년? 5년 만에 같이 작업하는 거고, 그때 당시에 작업했을 때좀 뭔가 아쉬운 부분을 뭐 서로 노력하려고, 채우려고 노력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. 그냥 되게 편하게 작업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저도 앰비언트 음악을 되게 좋아하고 또 요즘 들어서 굉장히 하고 싶어 하고 있었는데, 또 이랑 씨가 그거를 갑자기 제안을 하고 그걸 만들어 줘가지고 굉장히 되게 재밌게 작업했던 것 같고, 그 예전에 작업했던 것보다도 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느낌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더 조금 더 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아무래도 뭐 시간이 흘렀으니까. 곡 길이도 더 길어졌고. 그래서 더 여러모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아무래도 뭐 앰비언트라는 장르도 그렇고, 뭐 재즈라는 장르도 그렇고, 자연 속에 되게 자연스럽게 묻어날 수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했고, 뭔가 눈앞에서 실현이 되니까 되게 좋았던 것 같고, 큰 영감이 되었던 것 같아요. 처음 음악 만들 때 했던 이미지들이 너무 잘 맞아떨어지고 너무 같아서 되게 신기하고 확실히 자연이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. 공기도 되게 다르고, 그냥 곡 만들 때 뭔가 생각했던 느낌보다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. 맞아요.